제20차 미주한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1일 오후 5시부터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2019년 6월 이곳 시애틀 타코마 페더웨이에서 분산 개최될 미주한인체육대회는 전 미주에서 약 5천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큰 행사입니다. 정연아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 의례에 이어 새생명교회 이명희 목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. 장석태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와 이규정 재미대한체육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정대철 전 의원과 이형종 주 시애틀 총영사, 박영민 전 페더웨이 시장, 문상귀 미주 차세대 전 현직 회장단 협의회 총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명예조직위원장 6명과 고문 8명의 위촉장 전달을 임원 4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많은 준비를 거쳐 워싱턴주에서 치러지는 미주한인체전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봉사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이날 행사를 위해 영 댄스 그룹과 재즈 공연이 이어졌고, 2부 식사 시간에는 색소폰 연주가 이어져 활기차고 분위기 있는 행사를 마쳤습니다.